방탄소년단 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 2022년 12월 13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시작했는데요. 2024년 6월 12일에 전역하며 진은 그룹 내 첫 번째 군필자가 됐습니다. 현장에는 색소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. 슈가를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마중을 나왔고 RM이 이벤트로 색소폰 연주를 한 것이었습니다. RM은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하는 등 유쾌한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전역한 진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. 멤버들은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부대를 찾은 것이죠. 각자 다른 곳에서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오랜만에 만남에 서로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.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진의 공식 첫 인사는 아미, 안녕. 오늘 13일 방탄소년단은 데뷔 기념일을 맞이했는데요. 진은 이를 기념해 열리는 행사인 2024 페스타에 참석해 팬들과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.